자, 일단 정신 말짱하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든 여기 앉아 있는 동안은 정신 말짱하게 해서 수업을 들어야 된다고요. 이 졸면서 듣는 거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시간이 그냥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안 해봤겠습니까? 다 해봤죠. 저도. 저도 조는 초기에는 아, 이거 다 들리는구나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주로 이제 동영상 볼 때 그렇거든요. 동영상을 주로 저는 이동하면서 많이 이제 들으니까 저도 2차 공부해야 되니까. 죄송합니다만 저도 아직 자격증이 없어요. 올해 또 봐야지. 저는 1999년도부터 1차만 합격했어요. 1999년도부터.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1999년도. 근데 1차만 합격하고 계속 2차는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경우에 따라 2차 시험을 아예 안 보기도 하고, 공부를 안 했으니까 이제 아예 안 보는 거죠. 근데 이제는 정말로 저도 합격하고 싶거든. 공부를 좀 하려고 이제. 원래 목표가 세 가지라니까요. 원래 목표가 세 가지가 하나가 식스팩 만드는 거, 또 하나가 무게 있는 책 6권 읽는 거. 아, 이게 너무 부담스러운가? 무게 있는 책 6권 읽는 거. 좀 이렇게 좀 가벼운 거 말고, 공부 말고, 그런 거 말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합격하는 거. 요 세 가지인데, 지금 모든 시간을 다 식스팩 만드는 데 다 쓰고 있어서. 뜻만 나면 부샤하고 뭐 이렇게 하고 하니까. 이 평소에 시간 나면은 이제 조느라고 정신없어요. 책 읽는다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무거운 책 읽는다고 하면은 바로 졸아요. 그러니까 동영상 이렇게 봐도 바로 졸아요, 바로. 그러니까 눈 뜨면 다 지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졸면 소용이 없는 거, 졸면.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자, 이제 184쪽의 여과 현상을 보겠습니다. 자, 33번은 여러분이 봐주시고요. 34번을 보십시오. 주택의 여과 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주택의 여과 과정은 시간이 경과하면서 주택의 질과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의 소득이 변함에 따라 발생하는 현상이다. 그렇다고 볼 수 있죠. 다음에 개인은 주어진 소득이라는 제약 조건 하에서 최대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주택 서비스를 소비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택 서비스는 주택이 제공하는 만족이거든요. 그러면은 똑같은 소득이라 해도요, 사람들마다 소비하는 주택 서비스가 다를 수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은 주택 서비스에 대한 소비는 그렇게 크지 않아도 관계가 없습니다. 어차피 집은 잠만 자고 나오는 것이죠, 저 같은 사람은. 근데 이제 저만 사는 것이 아니고 와이프도 있고 하니까 어느 정도 이 주택 서비스가 제공이 돼야 되죠. 그것은 누구든지 자기가 갖고 있는 소득 범위 내에서 가장 만족도가 크도록 그렇게 서비스를 소비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주택의 상향 요가는 낙후된 주거 지역이 재개발되어 상위 계층이 유입된 경우에 나타날 수 있다. 맞죠? 맞나요? 그다음에 주택의 하향 요가는 소득 증가로 인해 저가 주택 수요가 감소되었을 때 나타난다. 맞나요? 여기 보세요, 이게 하향 요가 있죠. 하향 요가는 소득 증가 등으로 인해 저가 주택에 대한 수요가 어떻게 됐을 때 증가해야 하향 요가 있습니다. 이거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지난번에 소득 증가 등으로 인해서 저가 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 나타나는 게 하향 요가고, 소득 증가 등으로 인해서 저가 주택에 대한 수요가 감소할 때 나타나는 게 상향이라고 얘기하면서, 똑같은 소득 증가인데 언제는 저가 수요가 증가하고 언제는 저가 수요가 감소한다 그랬어요. 지금 이 경우는 소득 증가의 수요 증가죠. 소득 증가의 수요 증가는 정상제라 했고요. 소득 증가의 수요 감소죠. 이건 뭐예요? 열등제라 그랬어요. 안 한 것 같아요? 했는 것 같죠? 했는 것 같죠? 지금 이거예요, 지금. 이거 얘기하고 있다고. 소득 증가 등으로 인해서 저가주택 수요가 감소하면 무슨 여가? 상향 여가. 소득 증가 등의 원인으로 인해서 저가주택 수요가 증가해야 무슨 여가? 하향 여가요.
자, 보세요. 임대료 보조 등 저가주택 수요가 증가하면은 달동네 시장에서 수요가 증가하잖아요. 수요가 증가하면은 주택이 이제 점점 부족해지는 현상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임대료가 올라가면서 기존 임대인들이 돈이 되니까 공급을 증가시키잖아요. 근데 저가주택 시장에서 공급이 증가하는 거는 새로 지어서 공급하는 게 아니라 옆 동네 괜찮은 주택 중에서 이제 낡아지기 시작하는 것들이 시장에 나오는 거라고요. 그게 무슨 효과? 하향 효과라고요. 그렇게 설명 안 했나요? 그렇게 했잖아요. 그게 이제 저가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됐습니까? 자, 요걸 자꾸 이제 반복해서 기억을 해 두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4번이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주택의 여과 과정이 원활하게 작동하는 주택시장에서 주택 여과 효과가 긍정적으로 작동하면 주거의 질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죠. 왜냐하면 하향 여과가 되면은 고급 주택 지역에서는 질적 수준이 떨어지는 게 내려가지만 그래도 저가주택 시장에서는 괜찮은 주택이 내려오는 거고요. 또 고가주택 지역에서 질이 좀 낮아진 게 하향 여과가 되고 난 후에 그쪽에서는 새로 신축을 통해서 공급이 되잖아요. 그럼 주택의 질이 개선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 4번이고요. 다음에 35번은 주거 분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고소득층 주거지와 저소득층 주거지가 서로 분리되는 현상 맞고요. 다음에 고소득층 주거지와 저소득층 주거지가 인접한 경우 경계지역 부근의 저소득층 주택은 할인, 고소득층 주택은 할증되어 거래된다. 이게 반대로 돼 있죠. 저소득층 주거지역, 경계의 저소득층 주거지역은 할증돼서 거래되고요. 고소득층 주택은 할인돼서 거래되는 거죠. 그래서 2번 틀렸고요. 다음에 3번에 저소득층은 다른 요인이 동일할 경우 정의 외부 효과를 누리고자 고소득층 주거지에 가까이 거주하려 한다. 맞죠? 그다음에 고소득층 주거지와 저소득층 주거지가 인접한 지역에서는 뭐가 나타난다? 침입과 천이 현상이 나타나죠. 그래서 인접한 곳에 먼저 이렇게 하나 둘 침입하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도시 전체에서뿐만 아니라 지리적으로 인접한 근린 지역에서도 발생할 수 있죠. 정답은 2번이었고요. 다음에 그 36번은 이제 여러분이 좀 봐주시고요. 이거는 뭐 그냥 보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37번을 볼까요? 37번에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개발권 양도제도란 개발 제한으로 인해 규제되는 보전 지역에서 발생하는 토지 소유자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이다. 맞죠? 이게 정답 지문은 아니지만 이렇게 개발권 양도제가 종종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정부가 임대료 한도를 시장 균형 임대료보다 높게 설정하면 초과 수요가 발생하여 임대 부동산의 부족 현상이 초래된다. 맞나요? 높게 설정하면 아무 효과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요 지문은 정답 지문이 지금 임대료 규제이기 때문에 임대료 규제 파트로 분류를 해도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다음에 3번에 헨리 조지 보신 적 있죠? 헨리 조지 들어보신 적 있지 않나요? 헨리 조지 안 들어보셨어요? 그 확인 들어갈 수 있어요? 헨리 조지는 창문세 얘기할 때 비탄력적일수록 자원배분 왜곡이 어떻다. 비탄력적일수록 자원배분 왜곡이 크다 작다. 사람들의 행동이 바뀌는 게 적을수록 자원배분 왜곡은 적잖아요. 그래서 자원배분 왜곡이 크다 작다 할 때 비탄력적일 작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그 세금을 얘기를 했잖아요. 저게 조세 부과의 여러 효과에서 조세 부과의 자원 배분 효과 있잖아요. 안 했나요? 그래서 헨리 조지 안에는 헨리 조지 어디 갔나? 여기 어디 헨리 조지가 있을 텐데. 4번에 있죠. 동그라미 4번에 몇 페이지죠? 210쪽인가요?
210쪽에 동그라미 4번에 그래서 헨리 조지는 토지 단일사라는 걸 주장한 그 배경이 뭐예요? 토지 공급곡선을 수직으로 본 거예요. 토지 공급곡선을 수직으로 보면 기본서 210쪽이죠. 기본서 210쪽에 동그라미 4번. 거기에 수직으로 보면은 자원배분 왜곡이 있어요, 없어요? 자원배분 왜곡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종류의 세금을 다 없애버리고 뭐에만 세금 부과하는 거예요? 토지에만 세금 부과하는 거죠. 그게 토지 단일세죠. 혹시 안 했나요? 안 했구나. 했죠. 분명히 했는 것 같은데 느낌에. 예, 그때 뭐 안 왔겠지 그러면. 왔는데 기억을 못하거나. 예. 아무튼 그 토지 단일세라는 게 뭐를 배경으로 한다? 예, 이 수직. 토지 공급곡선이 수직인 걸 배경으로 해요. 예, 토지 공급곡선이 수직이면 자원배분 왜곡이 있다 없다. 자원배분 왜곡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토지세를 제외한 다른 모든 조세를 없애고 정부의 재정은 토지세만으로 충당하는 토지 단일세를 주장한 거예요. 됐나요? 예, 이렇게 해도 자원배분 왜곡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그 근거는 사실 요거는 좀 짤막하게 나온 거고 이렇게 해도 자원배분 왜곡은 없다. 근데 현실적으로 토지 공급곡선이 물리적 공급이에요? 경제적 공급이에요? 현실적으로는 토지 공급곡선을 물리적 공급으로 봐요? 경제적 공급으로 봐요? 현실에서는 경제적 공급으로 보지. 우리가 토지가 어떤 용도의 토지가 부족하면은 용도를 바꿔서 그 용도의 토지를 더 늘릴 수 있잖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용도적 공급, 경제적 공급이란 말이에요. 됐나요? 자,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토지 단일세가 현실적으로는 도입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거 정답 지문이에요. 정답 지문이 아니에요. 정답 지문이 아닌 거죠. 지금까지 이런 어려운 지문은 정답 지문이 아닌 게 보통이에요. 됐나요? 다음에 공공토지비축제도는 정부가 토지를 매입한 후 보유하고 있다가 이를 적절한 때에 매각하거나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제도 맞고요. 다음에 부동산 개발에서 토지 수용 방식의 문제점 중 하나는 토지 매입과 보상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업 시행자와 피수용자 사이의 갈등이다. 이것도 앞에 나왔던 표현이죠. 수용 방식은 토지 매입과 보상 과정에서 시행자와 피수용자 사이에 갈등이 있을 수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거고요. 다음에 38번은 2번, 3번, 4번 지문은 그냥 틀린 이 참고로 보는 거고요. 1번, 5번 지문만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1번, 5번 지문을 아시고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됐을 때 정답 지문이 그 안에 있다 할지라도 일단 1번, 5번을 알 수 있으면 되는 거죠. 자, 1번이 뭐예요? 정부가 임대료 공급을 임대주택 공급을 증가시켰을 때 자, 임대주택 공급을 증가시키면 가격은 어떻게 돼요? 가격은 내려가잖아요. 내려가는데 임차수의 탄력성이 클수록 했죠. 자, 이게 또 비가 더예요. 비가 더. 수요의 탄력성이 클수록은 더 탄력적이에요? 비탄력적이에요? 탄력적이죠. 탄력적일수록 가격은 어떻게요? 더 많이 하락해요? 더 적게 하락해요? 탄력적일수록. 탄력적일수록 가팔라요? 완만해요? 완만하잖아요. 탄력적일수록. 그러면은 가격이 적게 하락할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얘기가 그 얘기라고요. 맞나요? 지금 탄력적일수록 임대료가 덜 하락한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 접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공급이 증가하면 임대료가 어떻게 된다? 임대료가 내려가잖아요. 공급이 증가하면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면 임대료가 어떻게 해요? 내려가죠. 이렇게도 내려가고 이렇게도 내려가요. 내려가는데 어떤 게 덜 내려가요? 이게 덜 내려가는 거 아니에요. 비가 더잖아요. 우리가 기억하는 거는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이 더 변하잖아요.
지금 여기서는 탄력적일수록 했잖아요. 탄력적일수록 가격이 덜 변한다. 거꾸로 됐나요? 이렇게 될수록 이렇게 떨어지면 임대료 하락 효과가 적다고요. 이렇게 하면 임대료 하락 효과가 높은데 됐습니까? 자, 이 소리가 그냥 이해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냥 이해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게 우리가 먹는 음식을 예를 들었었잖아요.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이 더 하락한다. 예? 그래서 농산물 공급이 증가하면, 그러니까 딴 생각하지 말라고요. 딴 생각하지 말고 어느 하나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요. 우리가 먹는 식품은 비탄력적인 재화요, 탄력적인 재화요? 비탄력적인 재화죠. 그 비탄력적인 재화는 가격이 하락해도 사람들이 많이 사가요, 안 사가요? 가격이 하락해도 많이 안 사간다고요. 사가기는 사가지. 사가기는 사가는데, 조금 더 사가기는 사가는데, 많이 더 사가요, 조금 더 사가요? 조금 더 사간다고. 많이 더 안 사간다고. 그러니까 막 물량이 남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공급은 많이 증가하는데 사람들이 수량을 늘리긴 늘려요. 이렇게도 늘리고 이렇게도 늘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늘리는 건 수량을 조금 늘리는 거잖아요. 조금밖에 안 늘리니까 그 공급이 많이 증가, 생산이 많이 된 농산물이 그냥 계속 쌓여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신 가격은 폭락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사가니까. 안 사가니까 쌓이고, 쌓이니까 가격은 폭락하고, 이 소리예요. 됐나요? 근데 그거를 한번 이해를 했잖아요. 아, 사람들이 안 사가니까. 그러니까 줄인다는 게 아니라 공급이 늘어나면 가격이 하락하니까 더 사가긴 더 사가는데 조금밖에 더 안 사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산된 것이 거의 그냥 쌓여가는 거지. 조금 늘기는 늘어도. 그러니까 가격 폭락으로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비탄력적인 재화는 어떻다? 가격 변화가 크다 이 말이에요. 탄력적일수록 가격 변화가 적다는 거잖아요. 어떤 하나를 그렇게 기준으로 생각을 해두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꼭 식품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재화에도 똑같이 적용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부가 임대주택 공급을 늘릴 때 사람들이 늘리더라도 이게 비탄력적이면 그럼 임대료 하락 효과가 큰데,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탄력적으로 반응하면은 임대료 하락 효과가 적다 이거예요. 이게 어떤 것이든 원리가 똑같단 말이에요. 탄력적일수록 가격 변화는 적어진다 이 말이에요. 뭔 뜻이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 우리가 먹는 식품을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놓고 그게 어떤 재화이든 원리가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재화를 반드시 생각하려고 하지 말고, 임대료에서는 임대료만 반드시 생각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먹는 식품을 예를 들어서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이 더 변한다, 그럼 탄력적일수록 덜 변한다가 어떤 경우에도 그렇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보면 보세요. 비가드가 벌써 앞에 수요 공급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 지금 정책론 중간중간에 아까 시장에서도 나왔죠. 부동산 시장에서도 이렇게 그거 비가드만 따로 떼놓으면 엄청나게 많이 출제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다고요. 어려우니까 저런 게 나오면 미리 딱 준비를 하고 있으라고. 비가드. 그래서 지금 1번은 맞는 말이고요. 다음에 5번은 시장의 균형 임대료보다 낮은 임대료 규제는 임대 부동산의 공급 축소와 질적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 이거는 많이 나왔잖아요. 임대료를 규제하면은 돈이 안 되니까 공급 감소하죠. 그리고 질적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하면 되고요. 다음에 이제 39번은 요거는 1, 2, 3, 4번을 알면 돼요. 5번은 별로 중요한 지문은 아니에요. 아시겠죠? 이거는 뭐 별로 중요한 지문은 아닌데, 이게 외부 재원의 지원 없이 자체 자금으로 건설하는 것은 아니죠. 한국토지주택공사 임대주택 지을 때. 그래서 이게 틀린 지문은 5번 지문인데, 다른 지문들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건 이제 여러분이 봐주시면 되겠고요. 40번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그런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참고로 하시면, 40번, 41번, 42번 전부 다예요. 40, 41, 42는 이유는 별로 중요한 건 아니니까 참고로 보시고요. 다음에 이제 부동산 조세, 이거는 이제 중요합니다. 자, 요거는 중요하니까 보십시오. 부동산 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43번이에요. 소유자가 거주하는 주택에 재산세를 부과한대요. 소유자가 거주하는 주택에 재산세를 부과하면은 이거 조세 증가가 돼요, 안 돼요? 조세 증가가 안 되죠.
임대주택에 조세를 부과하면 증가가 되지만 자가주택에 조세를 부과하면은 증가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어차피 주인이 내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재산세를 부과하면 주택 수요가 증가하겠어요? 감소하겠어요? 수요가 감소하겠죠. 재산세가 부과되면은 세금 부담 때문에 수요가 감소하겠죠. 수요가 감소하면은 주택 가격은 수요가 감소하는 거는 1, 2, 3, 4, 5, 6, 7, 8에 이거 기억나십니까? 1, 2, 3, 4, 5, 6, 7, 8 하면 이제 연상이 되죠. 수요 감소 이거요. 이거는 다 방향이 어떻다 그랬어요. 수요 감소는 균형량 감소, 균형 가격 하락. 2번, 2번. 그래서 틀렸고, 다음에 임대주택의 재산세를 부과한대요. 이거는 누구한테 증가가 될 수가 있어요? 임차인한테 증가가 될 수 있죠. 1차적으로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재산세를 1차적으로 자신이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공급이 어떻게 되겠어요? 공급이 감소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임대료가 올라가겠죠. 공급이 감소하면은 요거는 이제 거래량은 줄지만 가격은 이제 임대료는 올라가죠. 그래서 임대료 올라가는 만큼 결국 전가가 되는 거예요. 임대료가 올라가는 만큼 조세가 증가가 되는 거죠. 다음에 주택의 취득세율을 낮추면 수요가 증가하겠어요? 감소하겠어요? 취득세율을 낮추면 수요가 증가하죠. 그래서 틀렸고요. 지금 옳은 거 찾는 거죠. 다음에 주택 공급의 동결 효과란 가격이 오른 주택의 소유자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기 위해 주택의 처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주택의 공급이 증가하는 효과를 말한다. 말도 안 되죠.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다음에 5번에 토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0이래요. 탄력성이 0이라는 얘기는 선택의 여지가 전혀 없는 완전 비탄력적인 상황이죠. 그러면은 누가 다 부담하는 거예요? 공급자가 다 부담하죠. 그러면은 부동산 조세 부과 시 소유자가 전부 부담하게 된다. 소유자가 공급자인 거잖아요. 됐나요? 맞죠? 그래서 5번이 옳은 거죠. 자, 그러니까 이 결국은 정답은 뭐예요? 정답은 수탄이 더 크냐 공탄이 더 크냐 조세의 귀착에 대한 거잖아요. 어느 한쪽이 완전 비탄력적이면 완전 비탄력적인 쪽이 다 부담, 완전 탄력적이면 완전 탄력적인 쪽이 하나도 부담하지 않는다. 요 내용이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런 거 틀리면 안 된다고요. 단지 표현에서 약간의 차이가 나는데 요는 이제 익숙하도록 해야 되고요. 다음에 44번도 보겠습니다. 틀린 것을 찾는데 1번에 토지 이용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토지 보유세를 부과할 때에는 토지 용도에 관계없이 동일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 말이 돼요 이게? 말이 안 되죠. 이게 특정 방향으로 유도한다는데 이게 관계없이 동일한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틀렸고요. 다음에 이번에 임대주택의 재산세가 중과되면 증가된 세금은 장기적으로 임차인에게 증가될 수 있다. 그렇죠? 세금은 결국 이제 증가될 수가 있고요. 다음에 주택의 보유세 감면은 자가 소유를 촉진할 수 있다. 그렇죠? 다음에 주택의 취득세율을 낮추면 요거는 43번의 3번 지문을 반대로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낮추면은 똑같은데 하나는 정답 지문, 하나는 옳은 지문, 하나는 틀린 지문. 지금 4번에 옳은 지문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 위에 3번은 틀린 지문을 하고 있고. 다음에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이 확대됩니다. 그러면은 임차인들의 선택의 여지가 많아지죠. 그럼 탄력성이 커지죠. 탄력성이 크다, 선택의 여지가 많다. 이렇게 번역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재산세가 임차인에게 증가되는 현상을 완화시킬 수 있죠. 맞나요? 그렇게 번역하라고요. 번역. 그러니까 임대주택이 많이 공급된다. 그러면 임차인의 선택의 여지가 많아진다. 선택의 여지가 많아지는 것은 탄력성이 커지는 거다. 탄력성이 커질수록 조세 부담은 적어진다. 됐나요? 이런 훈련들을 자꾸 하시면 이제 나중 되면은 그렇게 번역을 안 해도 자연스럽게 와닿게 돼 있습니다. 다음에 45번도 보시고요. 부동산 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부동산 취득 단계에서 부과되는 조세로는 취득세, 인지세 등이 있다.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취득세, 인지세. 그 다음에 헨리 조지는 토지에서 발생하는 지대 수입을 100% 증세할 경우
토지세 수입만으로 재정을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토지세 이외의 모든 조세는 절폐하자고 주장. 이게 토지 단일세잖아요. 또 나왔잖아요. 이 두 번 뿐만이 아니거든요. 여러 번 나왔는데 전부 다 정답 지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려운 지문이거든요. 사실은 이게 배경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토지의 공급 곡선을 뭐로 봤기 때문에, 토지의 공급 곡선을 뭐로 봤다? 수직으로 봤기 때문에 그렇게 조세를 부과해도 자원배분 왜곡이 있다 없다? 자원배분 왜곡이 있다 없다? 수직일 때는 자원배분 왜곡이 없다. 수직이면은 생산량의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조세를 부과해도 생산량의 변화가 없잖아요. 항상 창문세 예를 들었잖아요. 왜 창문세 예를 들겠어요? 조세를 부과했더니 사람들이 만들고 싶은 창문을 안 만드는 거, 이게 행동이 바뀌는 거잖아요. 이게 뭐가 발생하는 거다? 자원배분 왜곡이 발생하는 거다. 근데 수직이 돼버리면 아무리 조세를 부과해도 이게 생산량이 변화가 없잖아요. 그건 자원배분 왜곡이 없다. 그걸 배경으로 한다는 거예요. 자원배분 왜곡이 없다는 거. 다음에 3번에 집가 상승에 대한 기대가 퍼져 있는 상황에서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어 동결 효과가 발생하면 집가가 하락합니까? 상승합니까? 동결 효과, 공급이 줄어들잖아요. 공급이 줄어들면은 가격은 올라가게 되는 거죠. 다음에 조세 전가란 납세 의무자에게 부담된 조세가 납세 의무자의 부담이 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그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누가 얼마만큼 부담하느냐의 문제가 조세 귀착의 문제라고 했고요. 다음에 부동산 세금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거나 분배의 불공평성을 개선하기 위해 부과하기도 하죠. 분배의 불공평성을 개선하는 것은 이제 소득 재분배 측면에 해당하는 거고요.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는 것은 이게 이제 이 재정 충당의 이제 목적으로 하는 거죠. 다음에 46번을 보겠습니다. 부동산 조세에 관한 설명은 틀린 것은 1번 소형 주택 공급 확대, 호화 주택 건축 억제 등과 같은 주택 문제 해결 수단의 기능을 갖는다. 그렇죠? 소형주택에는 세금을 적게 매기고 호화주택에는 세금을 많이 매기죠.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죠. 다음에 부동산 조세는 부동산 자원을 재분배하는 도구로 쓴다. 뭐 조세는 자원을 배분하거나 소득 재분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과하고 있죠. 또 양도소득세 동결 효과 나왔습니다. 양도소득세 중과는 부동산 보유자로 하여금 거래를 뒤로 미루게 하는 동결 효과를 갖고 있죠. 이렇게 되면 가격이 어떻게 된다? 가격이 상승한다. 자, 됐고요. 다음에 조세 부과는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에게 세금을 부담하게 하나 상대적으로 가격 탄력성이 낮은 쪽이 뭐예요? 낮은 쪽. 비탄력적인 쪽이죠. 비탄력적인 쪽이 더 많이 세금을 부담하죠. 맞죠? 다 맞아요. 자, 근데 요거는 5번 지문이 예외적인 경우가 정답 지문이 됐어요. 절세는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려는 행위며 조세 회피와 탈세는 불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행위다. 이게 예외적이 틀렸어요. 이런 지문이 보통 정답 지문이 되는 경우가 많지 않거든요. 근데 예외적으로 이렇게 출제가 됐는데 앞부분은 맞아요. 절세는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절세 전략이다 하잖아요. 근데 조세 회피와 탈세 모두가 불법은 아니에요. 탈세는 불법인데 조세 회피는 불법이라고 하기는 좀 그래요. 조세 회피는 도덕적 비난은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불법은 아니에요. 근데 이걸 개론시험에서 이런 걸 물으면 좀 곤란하죠, 사실은. 부동산학개론에서, 죄송합니다. 이상한 얘기 해가지고. 부동산학개론에서 이런 거를 질문하는 건 좀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은 조세 회피가 뭔가 하면은 이 법을 만들다 보면은 이게 완벽하지가 못하잖아요, 사람이. 사람이 하다 보면 빈틈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법적 지식 또는 세무 지식을 동원해서 그 빈틈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조세 회피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주로 누가 하겠어요? 대기업. 이런 데서 전문가들을 고용해가지고 법을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세무 지식을 이용해서 그렇게 빠져나가는 것. 이걸 조세 회피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세 회피니까 불법은 아니잖아요. 명시적으로 법을 어긴 건 아니에요. 근데 도덕적 비난은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절세는 아니니까. 그 법의 허점을 이용하는 걸 말해요. 됐나요? 근데 이런 건 결혼해서 출제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자, 그렇고요.
다음에 47번은 세법 문제죠. 47번 세법 문제. 이것도 황당한 거예요, 사실은. 그죠? 국세가 뭐예요, 국세가? 거기 국세가 뭐뭐 있어요? 종부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이게 국세죠. 보유과세가 뭐예요? 재산세, 종부세. 이게 보유과세죠. 그 다음에 누진세는 뭐예요? 누진세, 양도소득세. 다 해당하는 건 종합부동산세죠. 종부세도 누진세죠. 네, 그러니까 사실 이건 뭐 저 결혼해서 이거 안 강의 안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저 세법으로 저 드리고 싶어요. 세법 교수님한테 이걸 드리고 싶어. 이거는 뭐 신경 쓰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넘어가셔서 그 48번에 있죠. 그 48번에 이거는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요. 예,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서 이 1번, 2번 있죠. 1번, 2번 지문만 보세요. 이거는 3번, 4번, 5번 지문은 보지 마세요. 예, 여러분들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 예, 아시겠죠? 네, 이건 시중에 해설을 단 그 이제 그 기출 문제집을 봐도요. 그 해설이 잘못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우리 수준을 넘어서는 거예요. 자, 패스하고 49번을 보십시오. 예, 부동산의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에 수요 곡선이 변하지 않을 때 세금 부과에 의한 경제적 순손실. 아까 경제적 순손실 뭐라 그랬어요? 경제적 순손실은 자원 배분 왜곡, 사회적 후생 손실, 효율성 상실 이런 것과 같다 그랬죠. 세금 부과에 의한 경제적 순손실은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커져요, 작아져요? 커져요, 작아져요? 비탄력적일수록. 비탄력적일수록 수량 변화가 커요, 작아요? 수량 변화가 작잖아요. 지금 헨리 조지부터 계속 얘기했거든요. 헨리 조지 나올 때부터 사람들의 행동이 많이 바뀌면은 자원 배분 왜곡이 심해요. 사람들의 행동이 적게 변하면 자원 배분 왜곡이 심해요. 많이 변하면 자원 배분 왜곡이 심하다고. 그 사람들의 행동이 많이 변하는지 적게 변하는지는 수요 공급에서는 뭘로 나타나요? 탄력성으로 나타난다고. 이게 탄력적일수록 수량 변화가 크잖아요. 수량 변화가 크다는 게 뭐예요? 생산과 소비가 많이 변한다. 생산 소비가 많이 변할수록 자원 배분 왜곡은 커진다. 그럼 비탄력적일수록 생산과 소비 변화가 작잖아요. 비탄력적일수록 자원 배분 왜곡은 작다. 창문세를 매기니까 창문을 사람들이 많이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안 만들잖아요. 창문세를 매겼는데도 옛날처럼 똑같이 창문을 만들면은 그는 자원 배분 왜곡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왜곡이 없다고. 창문세를 매겼는데도 사람들의 행동에 변화가 없어. 예전처럼 창문을 만들어. 이러면 자원 배분 왜곡이 없어요. 창문 만드는 쪽으로 계속해서 자원이 간다고. 근데 창문세를 매기니까 사람들이 창문을 안 만들어. 만들고 싶어, 안 만들고 싶어? 만들고 싶은데도 세금 때문에 안 만든다고. 그 자원 배분이 창문 만드는 쪽으로도 가야 되는데 안 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행동이 변한다고. 그 수량이 변한다고. 그 수량이 변하는 게 뭐가 발생하는 거다? 자원배분 왜곡이 발생하는 거라고요. 예전에 어떤 게 있었는가 하면은 택상법이 있었어요. 아까 이거 지금 참고로 보라 그랬어. 참고로 보라 그랬는데, 예, 저 뒤에 앞에 다시 가면은 그 42번 보세요. 42번. 41번, 42번에 다 있어요. 41번, 42번에, 41번에 4번 지문에 뭐라고 돼 있어요? 41번에, 4번에. 택지 소유 상환에 관한 법률 있죠? 예? 이게 언제 있었는가 하면은 가물가물한데 19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인가 있었어요. 이게 도시지역에서 택지를 얼마까지만 소유할 수가 있어요. 더 초과되는 양은 어떻게든 사용을 해야 돼. 택지를 그냥 사용하지 않고 그냥 빈 땅으로 갖고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뭔가로 활용은 해야 돼. 그래야 세금을 적게 부과해요.
특지 소유 상한에 관해서 적용해놨어요. 그러니까 뭐 대도시 지역, 서울시나 부산 이렇게 지역에 따라 그 소유할 수 있는 면 한도가 정해져 있었어요. 그 당시. 근데 땅 갖고 있는 사람이 이게 편중이 심하잖아요. 지금 저는 한 평도 없는데 누구는 많이 갖고 있다고. 근데 그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세금 부담이 되니까 어떻게? 뭔가 어떤 거라도 지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뭘 짓느냐 이 말이 뭘 짓느냐. 그 당시에 연립주택이 엄청 지어졌어요. 활용은 해야 돼. 활용은 해야 되는데 막 여기저기 다 연립주택 짓는 거야. 이거 자원배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왜곡되는 거라고. 그게 너무 많이 지어지는 거지. 이런 것들이 뭐예요? 전부 다 자원배분 왜곡이라고. 왜곡. 사람들이 원래 하고 싶은 거야 안 하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그냥 내버려 두는 게 그냥 시장에서는 효율적이에요. 근데 비정상적으로 연립주택이 많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저 그렇게 택지 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택상법이 세금을 많이 부과한다 해도 사람들이 전혀 영향을 안 받으면 뭐예요? 그럼 자원배분 왜곡이 없는 거죠. 자, 이제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어떤 정책을 시행을 했을 때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서 행동이 많이 바뀔수록 그거는 자원배분 왜곡이 크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정책을 시행하니까 막 너도 나도 막 반응이 크게 나타났잖아요. 아이고 나도 이거 다른 거 해야지. 나도 다른 거 해야지.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게 뭐가 크게 나타나는 거라고요? 자원배분 왜곡이 크게 나타난다고요. 그게 이게 이 굉장히 공급곡선이 탄력적이에요. 예, 그러면 이 자원배분 왜곡이 커지는 거예요. 근데 비탄력적일수록 수량 변화가 적고 별로 반응이 없어. 수직이면은 전혀 변화가 없어. 뭐 그런 제도를 시행하든가 말든가 똑같이 반응해. 이런 뭐예요? 자원배분 왜곡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거 할 수 없어요. 이거는 이게 경제학적으로 설명하자면은 더 복잡해요. 엄청 어려워요. 이거 어려운데 시험에 자주 나오잖아요. 이렇게 자주 나오고 그러면은 그냥 그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방법은 이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 정책을 시행했을 때 사람들의 행동이 얼마나 바뀌느냐 그걸로 보는 건데 그거는 이 수량 변화로 보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 수량 변화가 뭐로 얘기하는 거다? 탄력성으로 얘기하는 거다. 비탄력적일수록 자원배분 왜곡은 어떻다? 적다. 수량 변화가 적으니까 수량 변화가 작아야 돼요. 수량 변화가. 자원배분 왜곡은 예, 수량 변화가 작아야 돼요. 그래야 왜곡이 적은 거예요. 됐습니까? 자, 이제 더 이상 얘기 안 할 거예요. 이제 삐졌어. 삐졌어 이제. 자, 그래서 1번이 바로 틀렸다고요. 지금 이거 어려운 질문이 정답이 된 거예요. 이게 근데 벌써 이전에 이와 같은 맥락의 질문들이 벌써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자원배분 왜곡이 어떻다 이런 것들이. 그다음에 또 2번 질문에 또 뭐예요? 비가 더가 또 나왔어요. 비가 더.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 상승하죠. 상승하는 거는 당연히 상승하는데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이 더 상승한다. 비가 더예요. 됐나요? 됐어요? 안 됐어요? 예, 비탄력이 가파르잖아. 가파를수록 가격이 더 올라간다고. 그다음에 용도 변경을 제한하는 법규가 강화될수록 공급은 이전에 비해 비탄력적이 된다. 자, 요거는 탄력성 크기 결정 요인에서 했던 거예요. 어떤 주제의 내용이 나오면 그 관련되는 걸 설명하면 그 기억하면 돼요. 탄력성 크기 결정 요인에서 수탄 크기 결정 요인, 공탄 크기 결정 요인 할 때 여기서 세 가지 조심하라고 한 게 있어요. 여기서는 고려하는 기간이 길수록은 탄력성이 커지고 용도 전환이 용이할수록 탄력성은 커지는 쪽이고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수록 비탄력적이 되고 생산 요소 가격이 올라갈수록 비탄력적이고 제한하는 법규가 많을수록 비탄력적이고 이거 했죠? 예, 이거는 탄력성이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주제의 내용들이 딱딱딱 정리가 돼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보세요. 뭐 여기도 출제됐다 저기도 출제됐다 비가 다가 저 앞에도 나왔다가 여기도 나왔다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나오니까 그 각각의 주제들이 비가 더는 비가 더 또는 탄력성 크기의 결정이면 탄력성 크기 이런 주제별로 정리가 돼 있어야 확실하게 어디서 나오더라도 바로 머릿속에 떠올려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다음에 4번은 수요와 공급이 모두 증가하는 경우 균형가격의 상승 여부는 자 수요와 공급이 모두 증가한다 그랬어요.
그럼 이제 또 균형의 결정과 이동이요. 지금 여기 저기 지금 한 문제 여러 가지 주제가 다 나오는 거예요. 수요와 공급이 모두 증가하는 거는 여기 5번이에요. 5번 균형이 이동해서 맞나요? 수요와 공급이 모두 증가한다 돼 있죠. 자, 그때 균형 가격의 상승 여부는 수요와 공급의 증가 폭에 의해 결정되고 균형량은 증가한다. 자, 요거 할 때 균형량은 뭐 따라간다 그랬어요? 균형량은 요거 보고 간다 그랬잖아요. 양은 둘 다 올라가니까 균형량은 증가하는 거죠. 균형량은 증가하지만 가격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라고 수업 시간에 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수요 증가나 공급 증가 폭에 따라 결정되고 이렇게 했으니까 얘가 더 많이 증가하면은 공급 증가로 가면 되고 얘가 더 많이 증가하면은 수요 증가로 가면 된다 이 소리잖아요. 그래서 큰 쪽 보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는 여기는 어느 쪽이 크다는 말은 안 하고 그 누가 더 크냐 여부에 의해 결정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표현을 달리 했을 뿐이에요. 다음에 균형량 증가한다 됐나요? 다음에 부동산 수요 선상 수요량은 주어진 가격 수준에서 부동산 구매 의사와 구매 능력이 있는 수요자가 구매하는 수량이다. 이게 수요 곡선상의 점이고요. 됐나요? 자, 그렇게 하면 되고요. 보세요. 지금 주제별로 정리가 돼 있어야잖아요. 근데 보세요. 이 경제적 순손실 이런 표현을 아까 적어 드렸던 이유는 경제적 순손실, 자원 배분 왜곡 이런 표현들은 또는 사회적 후생 손실 이런 표현들은 비탄력적일수록 어떠하다. 비탄력적일수록 이런 손실이 작다고요. 이런 손실이 작다고요. 작아진다고. 됐나요? 이런 손실은 비탄력적일수록 작다. 완전 비탄력적이면 이런 손실은 없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원 배분 왜곡은 없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투자론 앞부분을 조금 풀고 마치겠습니다. 투자론 앞부분을 좀 풀어야 돼요. 좀 진도를 맞춰야 돼서. 일단 투자론 앞부분 이제 지렛대 효과가 나왔죠. 1번, 2번, 3번, 그 다음에 4, 5, 6번. 자, 이게 전부 다 지렛대가 꽤 이제 많이 출제가 되는 겁니다. 자, 일단 1번을 보시고요. 1번은 지렛대 효과가 아니죠, 참. 1번은 이제 부동산 투자에 관한 내용인데, 1번에 틀린 거 찾는데요. 부동산은 실물 자산의 특성과 토지 영속성으로 인해 가치 보존력이 양호한 편이다. 맞죠? 그 다음에 임대사업을 경유하는 법인은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과 이자비용을 세금 산정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순대이감 했죠? 순대이감 해서 이자비용과 감가상각비를 뭐로 빼줘요? 비용으로 빼주잖아요. 이게 절세효과에서도 했었죠? 절세효과에서 이자비용과 감가상각비를 뭘로 인정해준다? 비용으로 인정해준다. 자, 이런 거를 이제 기억을 해야 되죠. 이런 게 나오면은 그냥 지문을 보는 게 아니라 아, 순대이감에 있구나. 순대이감에 있는 내용을 생각하면 되는 거죠. 이자비용과 감가상각비를 뺀다. 요거는 우리 기본서에서는 절세효과에서 나와요. 그래서 절세효과에서 설명할 때 뒤에 순대이감까지 갔었어요. 다음에 3번에 부동산 투자자는 저당권과 전세제도 등을 통해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다. 이거는 저당이나 전세제도 남의 돈을 사용하는 거죠. 맞고요. 부동산 가격이 물가 상승률과 연동하여 상승하는 기간에는 인플레이션을 방어하는 효과가 있다. 이거는 인플레 헤지 효과를 말하죠. 맞고요. 부동산은 주식 등 금융상품에 비해서 단기간에 현금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이건 말도 안 되죠. 예, 정답 이런 거는 너무 쉬운 질문이 정답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뭐 너무 간단하고요. 그다음에 자, 2번은 레버리지 효과예요. 1번에 레버리지 효과란 타인 자본을 이용할 경우 부채 비율의 증감이 자기 자본 수익률에 미치는 효과를 말한다. 맞나요? 이거죠, 이거. 이렇게 타인 자본 사용하는 게 자기 자본 수익률에 어떻게 미치느냐 이거잖아요. 이거는 정의 레버리지. 이거는 부의 레버리지죠. 정의 레버리지 효과는 총자본 수익률이 저당 수익률보다 높을 때 발생한다. 맞나요? 총자본 수익률이 여기잖아요. 지분 수익률이 여기죠. 저당 수익률 또는
지분 수익률이 여기죠. 저당 수익률, 이자율은 여기란 말이에요. 저당 수익률보다 뭐가 높아야? 총 자본 수익률이 높아야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정의해버리지. 여기가 저당 수익률보다 총 자본 수익률이 낮으면 무슨 해버리지? VL 해버리지죠. 예, 그래서 2번 맞고요. 중립적 레버리지란 부채 비율이 변화해도 자기 자본 수익률은 변하지 않는 경우다. 중립적 레버리지는 이거죠. 예, 아무리 남의 돈을 사용해도 자기 자본 수익률은 변화가 있다 없다? 변화가 없다. 이게 중립적 레버리지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부의 레버리지 효과란 부채 비율이 커질수록 자기 자본 수익률이 하락하는 것이다. 이거잖아요. 부의 레버리지는 남의 돈을 많이 사용할수록 자기 자본 수익률은 점점 내려가고 있죠. 그다음에 정의 레버리지 효과를 예상하고 투자했을 때 부채 비율이 커질수록 경기 변동이나 금리 변동에 따른 투자 위험이 감소한다. 틀렸죠? 남의 돈을 사용하는 것은 위험 부담을 안고 가는 거죠. 그래서 예, 틀렸습니다. 다음에 3번은 보세요.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했는데 이런 문제는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박스형 문제 중에 기역, 니은 이렇게 골라내는 것은 난이도가 높지 않아요. 기역의 타인 자본 이용으로 레버리지를 활용하면 위험이 감소된다. 틀렸죠? 그러면은 기역이 빠져야죠. 그러면 기역이 빠지면 벌써 압축되죠. 2번과 3번으로 압축됩니다. 자, 그러면은 위로 또 바로 올라가지 말고 2번과 3번을 한 번 더 보고 보면은 2번과 3번에 니은이 공통으로 있잖아요. 그러면 니은을 볼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니은을 보면 이제 머리 터지는 거지. 그잖아요. 니은이 뭐라고 돼 있어요? 뭐 대부비율이 50% 막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이건 뭐 말이 머리 아프죠. 근데 디귿에 뭐라고 돼 있어요? 부의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할 경우 부채 비율을 낮추어서 정의 레버리지 효과로 전환할 수 있다. 남의 돈을 사용하는 걸 줄이면 손실을 줄일 수 있지 이쪽으로 바꾸지는 못한다 이 말이에요. 틀렸죠? 그럼 틀렸으면 얘가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답은 3번 후 자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리얼을 볼까요? 총자본 수익률과 저당 수익률이 동일한 경우 부채 비율의 변화는 자기 자본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게 바로 뭐예요? 2번의 3번 지문이라고요. 2번의 3번 지문이나 3번의 리얼이나 같은 내용이라고요. 같은 내용인데 이제 표현만 달리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니은만 보면 되잖아요. 니은. 대부비율이 50%라고 돼 있죠? 네? 대부비율이 뭐라 그랬죠? 대부비율이 그 대부비율이 50%인 건 저도 봤거든요, 지금. 대부비율은 남의 거 비율이에요. 남의 거 비율. 대부비율이 뭐냐고 한 거는 우리 수업 시간에 대부비율을 뭐라고 정했어요? 대부비율은. 대부비율은 남의 거 비율이라 했잖아요. 남의 거 비율. 이거하고 구별되는 게 뭐라 그랬어요? 부채 비율. 요거 카드 만들라고 했죠. 왜 그래야 되겠어요? 이게 딱 나오는 순간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야 돼요? 아, 이거 남의 거 비율이다. 이게 머릿속에 떠올라야 했어요. 전체 중에서 이 말이죠. 전체 중에서 남의 게 50%라면 내 거도 몇 프로다? 50%다. 이게 이제 자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부채 비율은 이 말이에요. 부채 비율은. 부채 비율은 몇 프로예요? 부채 비율은 내 거분의 남의 거. 이거 오늘 부동산 투자 해석법 할 때도 했어요. 부채 비율을 타인 자본은 자기 자본의 두 배까지 허용된다. 원칙. 예외적으로 10배 했단 말이에요. 타인 자본은 남의 거는 내 거에 두 배까지 해서 그게 부동산 투자 해석법에서 했는데 이건 1이잖아. 1. 50분의 50이니까 부채 비율은 1. 몇 프로? 100%란 말이에요. 이 소리가 뭔 소리예요? 이게 100%란 얘기는 요 길이 한 칸만큼 올라간다 이 소리예요. 지렛대 효과에서 사용하는 개념이 부채 비율이에요. 얘는 등장하는 위치가 달라요. 부채 비율과 대부 비율은 이거는 대출 받을 때 몇 프로 대출 받는다 뭐 이런 때 쓰지만 얘는 지렛대 효과에서 요 길이에 한 칸만큼 올라간다 이 뜻이에요. 근데 요 저당 수익률이 몇 프로라고 돼 있어요? 저당 수익률이 8%라고 돼 있죠. 총 자본 수익률은
아까 요거 여기가 총자본 수익률, 여기가 저당 수익률, 여기가 8%, 여기가 몇 프로? 10%. 그럼 여기를 한 칸만큼 올라가면 여기는 8과 10 요 거리, 8과 10 요 거리가 2잖아, 2. 한 칸 올라가면 몇 프로? 12%가 된다, 이 말이요. 8, 10, 12, 이렇게. 요 한 칸만큼 올라간다, 한 칸. 됐나요? 맞아, 안 해요. 남의 돈 빌리는 게 8%로 빌리잖아요. 내 돈, 남의 돈 합쳐서 내 돈이 1억이라면 남의 돈도 1억이란 말이에요. 그럼 2억이 10%를 버는 거예요. 총 잡은 수익률이 10%. 내 돈도 10% 벌고 남의 돈도 10% 번다고요. 총 잡은이니까. 근데 남의 돈 빌린 거는 몇 프로만 주면 돼? 남의 돈 빌린 거는 8%만 주면 되잖아요. 요 10% 중에 8%만 주고 남는 2%는 내가 가져온다고. 그럼 그 한 칸만큼 내가 이제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12% 됐나고. 남의 돈을 두 배 쓰면은 한 개 더 써. 남의 돈 한 개 더. 이건 자기 자본, 타인 자본, 타인 자본. 그러면 요 돈도 10% 벌 거 아니에요. 요 돈도 몇 프로만 이자 주면 돼? 8% 주고 남는 2%는 또 나한테 오는 거야. 그럼 몇 프로? 14%.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남의 돈은 내 돈에 몇 배 쓰느냐만큼 요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게 8%, 10%면은 여기가 12%, 14%, 16%, 2%포인트씩 이렇게 올라간다고요. 이거 지렛대 효과 할 때 안 했나, 이렇게? 이렇게 했는 것 같은데? 한 칸 이렇게 올라가는 거. 그때 써먹는 게 무슨 비율이다? 부채 비율이다. 그러니까 부채 비율은 지렛대 효과에서 그거 써먹을 때 쓰는 표현이고, 대부 비율은 그냥 남의 돈 이제 대출 받을 때. LTV잖아, LTV. 됐나요? 이런 수업 한 번만 더 하면 훨씬 나을 것 같다. 그죠? 한 번만 더 하면. 고맙습니다. 예? 자, 암튼. 근데 뭐 아직도 뭐 문제 풀이할 기회는 더 많으니까요. 이런 수업 앞으로도 계속 할 거예요. 예. 지금 그 혹시 다른 사람 눈총 받을 수도 있어요. 예, 괜히 그렇게 얘기했다가. 예, 아무튼, 니은은 어려워요. 어려운데, 근데 한편으로는 더 쉬울 수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예, 남의 돈이 내 돈의 몇 배인지만 알면 되니까. 됐나요? 자, 넘어가시면 이제 계산이 있잖아요. 4번, 5번, 6번 계산이 있는데, 5번은 난이도가 높아요. 5번은 난이도가 높으니까, 요거는,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4번과 6번을 푸시는데, 4번은 제가 풀어볼게요. 6번은 이제 여러분이 풀어보십시오. 5번은 패스하고요. 자, 4번에 뭘 묻고 있어요? 1년간 자기 자본 수익률을 묻고 있죠. 자, 그러면 자기 자본 수익률은 어떻게 계산하지? 라는 게 머릿속에 또 올라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자본 수익률이 무슨 수익률? 지분 수익률 이렇게 하잖아요. 자기 자본 수익률. 그러면 투자 수익률이라는 건 항상 투자액이 나와야 되고 수익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에 분모에 무슨 투자액이 나와야 돼요? 자기 자본 투자액이 나와야 되잖아요. 이런 거 보면 그냥 숨이 콱 막히고 그냥 앞이 팍 캄캄하지 이렇게 하지 말고 지분 수익률이 뭐지? 지분 투자액 분의 지분 수익 하면 되잖아요. 수익률이라는 개념 자체가 투자액 분의 수익 아니에요. 그럼 지분 수익률이면 자기 자본 수익률이니까 내 돈으로 투자해서 내가 얼마 벌었냐 이 소리잖아요. 그럼 분모에 뭐가 와야 된다고요? 내 돈이 와야 돼. 내 돈. 총 자본 수익률은 총 투자액이 와야 되고, 그러면 분자에는 뭐요? 지분 수익. 내 수익이라면 내 수익. 그 소리는 전체 수익이 다 내 것이 아니고 전체 수익에서 뭐를 빼야 된다? 남의 돈 썼는 거니까 남의 돈 썼을 때는 뭘 대가로 줘야 돼? 이자. 그거는 내 거 아니라 전체 수익에서 이자만큼은 빼야 된다고. 됐나요?
부동산이 번 전체 수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전체 수익에서 뭘 뺀다고요? 이건 내 거 아니지. 이자만큼은 남의 돈 썼는 대가로 줘야 되니까. 근데 부동산이 벌어들인 수익이 뭐도 있고 뭐도 있다 그랬어요. 임대료 수입, 소득이득도 있고 자본이득도 있잖아요. 항상 부동산에 투자하면은 두 가지. 그러고 보니까 오늘 오전에 복습할 때도 했는데, 부동산이 벌어드는 건 항상 자본이득, 소득이득, 이게 전체 소유 수익인데 거기서 뭐를 빼야 된다? 이자를 빼야 된다. 이것이에요. 이거 총자본 수익률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분모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고 총자본 수익률이 가야 돼. 총자본이 총투자에 가야 되고 분자에는 이거 들어간다. 이것도 이거 전부 다. 이거 뺀 것만 수익, 자본, 지분 수익이잖아. 이게 전체 수익인데.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총자본 수익률은 어떻게 한다, 공식이? 총자본 수익률. 이건 여러분들이 계산 문제에 전혀 관심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조금만 생각하면은. 아니, 총자본 수익률이면 투자액 무슨 투자액? 총투자액이고, 그리고 총투자액이 벌어들인 모든 수익이 뭐가 있어요? 소득이득도 있고, 뭐도 있고, 자본이득도 있고, 꼭 먹고 알 먹고, 부동산이 벌어들인 게 임대료 수입에서 번 것도 있고 시세 차익에서 번 것도 있잖아요. 이게 부동산이 벌어들인 전부 다란 말이에요. 됐나요? 근데 지분 수익률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이제는 내 돈으로만 투자된 거 계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총 투자액 자리에 무슨 투자액 들어가고 지분 투자액 들어가는 거잖아요. 요 차이가 남의 돈 쓴 거 차이잖아요. 남의 돈 쓴 거 차이만큼 여기 지금 남의 돈한테 주는 이자를 빼야 되는 거지. 여기 남의 돈이 빠진 만큼 거기에 대한 대가인 이자도 빠져야 되지. 투자액에서 빠지니까 수익에서도 빠져야 되는 거죠. 됐나요? 그러면 이게 공식이 외우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 단어를 보고 미루어 짐작하면 아 이렇게 돼 있구나 이걸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지분 투자액이 이제 그러면 찾아서 이제 쓰기만 하면 돼. 지분 투자액이 얼마요? 내 돈이. 네, 한숨은 좀 이따 쉬고. 자기 자본 1억. 1억이고. 소득이득. 소득이득이 무슨 이득이? 임대료 수입이잖아요. 임대료 수입이 얼마? 2천만 원. 맞나요? 그게 순영업소득이잖아, 순영업소득. 근데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몇 프로? 0%. 자본이득 있어요, 없어요? 그럼 이거 0이에요, 0. 그러니까 어떤 문제에서는 다 주는데 이 문제에서는 이걸 줬어요, 안 줬어요? 이 문제에서는 안 줬죠. 어떤 문제에서는 얘가 아예 언급 자체가 없어요. 언급 자체가 없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아, 얘는 가격은 안 변했나 보다 하고 그냥 얘만 하면 돼요. 아시겠어요? 원칙은 항상 뭔데? 항상 이 두 가지인데 아예 언급 없는 문제는 이거 신경 안 쓰면 된다고. 그 다음에 이자를 빼야 되죠. 얼마 빌렸어요? 2억을 빌렸는데 몇 프로로 빌렸어요? 6%면 0.06이죠. 0.06. 0.6이 아니고 0.6이면 60%고. 그럼 1억 분에 2천에서 빼기 2억에 1,200만 원. 그럼 빼면 몇 백만 원? 800만 원. 1억에 800원. 1억에 800이니까. 이제 여기까지 오면 암산도 다 돼요. 됐나요? 지금 다른 데보다 진도가 많이 늦었어요. 다른 데보다 진도 많이 늦었어요. 다른 데도 지금 매일 오후 지금 수업하고 있어요. 이렇게 기출문제. 여기가 지금 진도가 제일 느려, 지금. 지금 저는 지금 매일같이 지금 오전 오후, 여기는 야간 안에, 오전 오후, 야간 오전에 계속 수업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가 진도 늦습니다. 예. 예, 아무튼, 이제 다음 주는 이제 7번부터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좀 분발해야 돼요. 예, 분발해야 됩니다. 자, 지금 오늘 여기 이게 지렛대 효과 계산 문제는 중요한 계산이에요. 중요한 계산이고, 이론으로도 계산은 중요하고. 예, 아무튼, 다시 돌아가셔서 좀 점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건 언제든지 AS 센터로 연락 주십시오. 아무튼 애쓰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